Nice. 네,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요? 네. 자, 마이크 안 나온다고 하니 쓰시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뉴메타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1, 2부에 이어서 3부. 지금도 안 나오나요? 지금도 안 나와요? 나오죠? 네. 네. 제가 안 킨 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뉴메타 연구소 1, 2부 성공을 했고 3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또 준비된 할인 상품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스톰 X K3 키보드입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 제네시스 연구소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33,100원이지만 오늘만 특별히 26,9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렴하거든요, 이 키보드? 네, 그렇게 비싼 키보드 아니에요. 더 저렴하게. 네. 여러분들 남는 거 떴어요? 제닉스에서? 아, 그럼요. 네.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지만 기계식 키보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어떤 키감에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키보드에 비해서 난 좀 고급스러운 거 쓰고 싶긴 하지만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할인 판매되고 있는 K3 딱일 거예요. 적당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스톰엑스 K3 키보드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구매하시려고 고민을 할 때 딱 알맞는 절충을 들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키 여러분들이 그냥 알만한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LED 키부터 시작을 해서 키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선도 마감을 잘해줄 수 있는 것도 따로 부착되어 있으며 그렇죠. 각종 고급 키보드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간 그렇습니다. 제품이에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보증기간 1년을 또 해주고 있고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네. AS도 완벽합니다. AS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품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 제네시스 페이스북으로 이동을 하면 오늘 이벤트 참여를 하고 있죠. 바로 새 출발 기념 이벤트 공유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만 달아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네. 그래서 월 말에 이번 월 말에 당첨자 6월 2일에 이렇게 제품들을 또 여러분께 상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가셔서 많이 많이 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시 키입력은 최대 6개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6개 이상은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은 5개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키를 누르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키를 누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동시 키 입력에 있어서는 지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 그렇습니다. 알려드립니다. 26,900원에 여러분들 네. 많이 많이 또 선물 네.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손가락으로 10개를 누른다 그런 게임도 있죠. 키보드만 하는 게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양손으로 하는 걸 제가 마우스 오른손엔 마우스 왼손에는 키보드를 생각해갖고 네. 제가 아직 서치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게임을 하면서 잘 그렇죠. 키보드만 쓰는 게임도 요새 간간이 나오죠. 네, 있어요. 격투 게임 같은 거는 네, 뭐 그렇죠. 키보드만 쓸 수도 있고 던파 네네. 그렇죠. 던파도 대표적으로 네. 그렇고 피파도 그렇고요. 피파도 마우스 안 쓰잖아요. 피파도 한 6개 이상 키 누르는 상황 나오지 않나요? 많죠. 네. 그럼 6개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대각선만 해도 벌써 2개를 누르고 있는데 네 두 개 누르고 QW 세 개 막 이거 시프트 누르고 막 이렇게 개인기 쓰고 누르고. 막 이러면 많이 누르죠. 그러면 10개 정도는 필요하겠는데
대신에 10개 이상은 안 쓰잖아. 10개 이상 못 쓰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10개 이상은 못 쓰니까 네네네. 10개 정도는 돼야겠네요. 네. 패드로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패드는 전 싫어. 별로 안 맞아요. 패드가 저랑. 그 프로 선수들 중에 패드로 쓰는 선수들 많죠. 예. 실제 일반 게이머들도 패드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패드의 감이 또 따로 있나 보죠? 그런가 보죠. 네, 그렇죠. 저는 안 써보고 모릅니다니까요. 아, 제가 피파를 안 하니까. 패드를 저는 패드를 안 해요, 그냥. 전 그래서 비디오 게임에 대한 그런 좀 패드로 하는 해야 되잖아요.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반감, 이렇게 기분이 그렇지 않을까. 그냥 키보드와 마우스로 해야 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아, 그럼요. 예, 그 느낌이 없구나. 그렇지.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 나네요. 그 왜 콘솔 게임들 있죠.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글쎄요. 키보드랑 마우스가 한번 도입되려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실패했죠. 왜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키보드랑 마우스를 쓸 수 없으니까 약간의 또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또 그게 또 거부감을 또 일으킨 거죠. 예. 그것도 있고 이번에 그 스팀박스인가요? 스팀박스 조이스틱이 마우스 기능을 좀 조이스틱에 패드에 마우스 기능을 탑재했다고 해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아, 사실 저는 비디오 게임에 좀 안타까운 조금 그 아쉬운 점이 온라인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온라인 되긴 되는데 네. PC처럼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콘솔 게임들 많이 안 했죠. 왜냐면은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비해서? 라라라라라.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이해 못했죠.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아, 이해했어요? 네. 언급할 가치가 없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온라인 활성화 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게 좀 커뮤니티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아, 커뮤니티가 심하죠. 그렇죠. 유난히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키보드가 도입이 됐다니까요. 채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콘솔 게임. 그래서 저는 비디오 게임을 보다는 PC 게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스팀박스는 스팀 게임 전용 콘솔이죠. 그럼 대단한 거죠. 스팀 게임 어마어마하니까. 어제 거의 모든 게임이죠. 예. 어제 롤바타를 하는데 마지막 게임이 5분 서렌 게임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4부 안 가잖아요. 저는 3부를 어떻게든 끝내려고. 저도 그래요. 그때 이제 베리소다님이 나왔는데 팔찌를 뭘 차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팔찌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우스 아프리카 후원 팔찌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어디서 사는 거냐 이렇게 찾아봤는데 완전 쇼핑몰이에요 이제 그런 데가. 맞아요. 일반 네. 쇼핑몰에서 그런 거. 네, 일반 쇼핑몰인데 팔아요. 근데 후원이 주고 쇼핑몰은 부은 거예요. 저희가 어제 본 곳들은. 네? 그 컨셉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쇼핑몰 중에 쇼핑몰을 아, 하는데 불하고 그게 불하고 쇼핑몰인데 거기서 이제 남는 돈을 그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하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후원을 하는데 너희들이 후원을 하면은 이것도 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쇼핑몰들을 봤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곳들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의도는 저는 결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럼요. 예, 의도는 윤리적 소비라는 표현. 저는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네. 할 때 네네네.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기부보다는 네.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사실상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 이제 아, 그럼요.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뭐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 네. 가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하는 거니까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한 전 세계 1%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보여주기 시기로라도.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재미있는 어제 재미있는 곳들을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뭐죠? 그 한국에서도 네. 그 위안부 할머니들 네, 그거 팔찌. 네, 맞아요. 그것도 가면은 쇼핑몰처럼 네. 돼 있어요. 어제 거길 봤어요. 아, 그거 봤어요? 네, 희웅. 그게 네. 그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스팀박스 검색해 보시고 올해 10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스팀박스는. 아, 그래요? 네. 비디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홀성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스팀 좋아하시니까. 그것도 좋은데 오큘러스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있잖아. 쓰는 거, 안경처럼 큰 거 쓰는 거. 그게 옛날에는 성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호환되는 게임도 없고. 근데 이번에
크게 개선이 돼서 나왔어요. 아, 300달러 정도 선에서 399달러인가? 이래갖고 게임도 직접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근데 그게 어설프게 나오면 되게 이상한데. 완전 이상하죠. 예를 들면 저는 그 뭐죠? 그 몸으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뭐지? 게임기? 콘솔? 몸으로 하는 거? 위! 응, 맞아 맞아 위. 아, 전 그거 되게 싫거든요. 해봤어요? 아, 했죠. 옛날에 웨이처업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거지 그냥. 네. 성인이 하기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몇 천만 대가 팔렸으니까 성공하긴 대성공을 했죠. 그게 지금 그 가상현실 그 쓰는 게 경쟁이 붙었어요. 아, 그래요? 소니랑 오큘러스랑 경쟁이 붙어서. 자, 경기 네, 볼까요? 경기 볼까요? 오우라 조합입니다. 네. 오우라 조합. 갱플랭크 오우라랑 자르반 오우라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갱플랭크 오우라가 뭐죠? 그 사기 진작이라. 아, 옛날에는 맞다. 미니언 아군 미니언 처치하면서 버프 아, 주는 거였는데. 그렇지. 지금은 어떻게 버프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면 되죠. 네. 여기서 봐요. 낙고에서 보네. 여기 있구나. 네. 사기 진작 이거군요. 네. 공격력과 이속을 높여준다. 네. 괜찮네. 근데 저게 굉장히 소량이에요. 자르바는 그 기대 꼽는 거잖아요. 네. 그건 너프를 먹었고. 대마시아의 깃발 이거잖아요. 네. 공속과 방어력. 네. 이게 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 소나 자르반 갱플랭크 다 미미한 수준. 탈익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희가 1, 2경기를 봤지만 오늘 이 3경기를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네. 한타를 했어. 네. 이겼어. 네. 그게 오우라 때문인지를 몰라요. 티가 안 나. 그렇죠.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경기의 의의를 찾자고 한다면 갱플랭크에서 찾아야죠. 갱플랭크가 사실상 뭐랄까요, 표준 메타에서는 쓰일 수 없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으로는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네, 티콜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버프도 소량의 버프도 쌓고 쌓으면 태산 같은 버프를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다. 이 개념인데.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은 게 맞는데. 그렇죠. 그걸 조합의 컨셉으로 가져가기에는 이 버프들이 되게 막 버프 위주의 또 챔피언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 다들 그렇죠. 뭐 개개인의 스킬 위주의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만 라인전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소나가 라이너네요. 뭐 그렇겠죠. 미드 소나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어요. 12시 지났으니까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순위가 있어요. 또 많이 내려왔어요. 네. 서폿에서 밀려난 서포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소나죠. 근데 소나가 좀 나와요. 그래도 나진에서 많이 써요. 잘 좋은 모습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많이 이겼는데 이긴 이겨도 소나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드 소나가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서포트에서 밀려난 게 탈익도 그렇게 따지면 밀려났고. 탈익 밀려났나요? 아, 탈이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탈이가 아예 안 나오. 아예 안 나오잖아요. 오. 예전 건 거의도 잔나도 거의 아예 안 나오잖아요. 한 번 나왔구나. 한 번. NLB 때 한 번. 잔나 안 나오네요. 예. 네. 그러니까 소라카가 탑에 간 것처럼 오히려 소나는 그에 비하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렇네요. 걔네들에 비하면. 그럼요. 탈이가 다른 아이가 되면 어딜 가야 될까요? 탑. 정글. 탑 괜찮네. 탑. 탑에서 방어를 한때 깎으니까. 이게 탑 유행을 탔었고. 네. 탈익이 패시브가 만화 회복인가 그렇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해서 템 연구를 해본다면 또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 수. 그러니까 이게 컨셉 챔피언들이요. 다 조합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챔피언들이라서 그 부분만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뉴메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네. 로딩 중입니다. 로딩 끝나면 경기 들어가도록 하죠. 네. 패시브 바뀌었대요. 패시브 뭘로 바뀌었대요? 모르겠어요. 세트 주체.
패시브 어떻게 바뀌었지? 탈익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탈익이 만화 회복이었는데, 아, 데미지를. 사실 내가 관심 없는 챔피언 잘 안 보게 되죠. 그렇죠. 주류 챔프도 아니고. 아, 평타 칠 때마다 쿨, 스카노 비슷한 걸로 바뀌었네. 네. 어? 어, 그러면 괜찮은데? 탑에서? 탈이?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벨코즈 서폿이네요. 이거죠? 됐고요. 네. 벨코즈 서폿이 그 벨코즈를 어딘가에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보통 서폿하죠? 네. 미드에서 벨코즈가 참 애매한가 봐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존기 없다는 게 가장 크고. 네. 강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드라보다 센가요? 신드라가 워낙 세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신드라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차피 둘 다 생존기 없는 거라면. 그 CC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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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랑 강타 평타. 이거는 탈이 훨씬 세죠. 네. 근접인데 붙어가지고 1레벨. 이야 진짜. 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하네요. 네. 어?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맞죠? 이야. 근데 이거는 루시안이 전멸에 안 빠졌네. 네. 루시안이 만약에 뒷전멸 썼으면은 살았을. 아 뒤에도 아군이 있었구나. 그냥 뭐 이건 어차피 잡히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퍼블과 전멸인 정도면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점화까지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스펠 아무것도 안 썼어요. 어? 시비르가 점화를 들었네요? 예, 네, 그럼 방금 점화까지 쓰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 네. 다 쓰고 잡았는데 퍼블이라서 돈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와드하라 산 거거든요. 주니까. 그럼 저는 이 정도면 오히려 루시안이 이거는 이득 본 게 아닌가. 아, 점멸을 나중에 이제 킬각이 나오니까 네. 점화 점멸 아껴서. 그것도 회복 점멸이라 딜리아는 확실히 위에 있을 수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네. 성광사는 안 쓰는군요. 강타 쿨이 줄어서 이게 스틸 당할 이 고수들끼리는 스틸 당할 위험이. 오! 오! 협상! 협상! 야 이거 크리터였으면은 잡을 그렇죠. 수 있었는데. 어 여기도 일. 어 소나가! 바텀이었구나. 그럼 아 그래서 점화였군요. 어? 스펠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무조건 잡혔어요. 스펠 봤었죠.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손해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그렇네요. 네, 훨씬 손해죠. 어, 서포 쌍 서포 조합이네요. 소나랑 아리가 평타 모션이 좋아서 원딜로 가끔 거론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야, 이거 압도했는데요, 탑을? 갱플이? 어. 오, 갱플 크리 터지면 또 모릅니다. 점화 걸고 크리 터뜨리면. 어, 저거 끝날 때? 협상? 평타 협상? 네. 어, 점화. 정확다. 야, 아, 정확한 킬각. 정확한 킬각. 이러면은 갱플 말렸는데. 네, 갱플이 아니 리브 말렸죠. 어? 어? 아, 이게 크리가 안 터져서 그나마 다행이지. 크리 이런 거 터졌으면 난리 나네요. 이게 괴혈병 치료가 있어서 시식이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사기 스킬이거든요. 사실 괴혈병 치료가. 근데 나머지 세 개 궁극기까지 해서 너무 쓰레기여서 갱플이 잘 안 쓰입니다만. 재밌는 챔프죠. 네. 예전엔 갱플이 진짜 주요 챔프였는데. 그렇죠. 탑에서 무조건 쓰였는데. 어, 이거 홍이? 이게 버프의 힘일까요? 버프의 힘도 별로 안 느껴지죠? 네. 어? 네, 리븐 때문에. 우와. 아, 이 야수호한테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텐데. 도랑검 두 개 대 도랑검 하나라. 점화도 안 들어왔고. 전멸이 살아있어요, 야수호가. 지금 야수호가 무리하지 않는 건 오로지 하나죠. 리신이 지금 정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힘드네. 네. 이번 경기 쉽진 않습니다. 네, 그나마 탑이 언제나... 희망이에요. 자르반. 공이... 야 전멸 쓰고 빠지겠죠. 네. 아, 전멸 잘 썼네요. 네. 아껴뒀던 전멸 잘 썼어요. 어 이게 소나타리 조합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소나타리 조합이 나온 걸까요? 이 라인 유지력은 뛰어나죠. 둘 다 힐이 있어서. 네. 아, 열병 치료. 네 확실히 말하지만 리븐이 킬을 상대에게 내줘도 네. 한 방이 있는 챔프예요. CS 차이도 안 나고 네, 한 방이 있는 챔프. 1킬 1어신데도 불구하고 갱플이. 그리고 사실상 갱플이 지금 방템 700가 뭐 이런 강가 아니라 네. 당장 도움이 안 되는 템을 갔거든요. 예, 탐욕의 검을 가서 진짜 탐욕스럽게 게임을 가려고 한 거긴 한데 이제 패착이 될 수 있죠. 차라리 이게 소나타리 조합이었으면 저 돈템을 두 명 다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꿀인데. 아 이거 두 선수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군요 게임 자체를. 네. 호흡을 맞춰주기가 좀 쉽지 않게. 근데 이 구 선수가 네. 또 빠질 때 또 칼같이 빠져요. 네. 완급 조절이 좋은데 약간 아슬아슬하게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라 원딜을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네요 게임 스타일이. 아까 전에 조나 그가 못 맞춘 게 아니라 그건 조나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나가 못하는 거네요. 아 갱 이거 좋아요. 아이고 야! 우와! 야! 나이스 플레이네 이거는. 야, 슈퍼 플레이죠. 이야. 갱플이 저런 게 되네요. 슬로우 효과로 인해서 평타 한 대가 안 맞았거든요. 네. 평타를 못 때려서. 어 이거 갱도 누가... 따라하죠 갱. 어 근데 소나가 전멸. 와. 못 잡았어요. 버프가 있긴 있는데 깨알 같은 버프라. 어? 와 반속도 내 실력에 취한다 취할 만하네요. 좋습니다.